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영훈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벌써 9월이 됐네요. 네. 네, 어제 9월 첫 거래일이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나름 긍정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오랜만에 외인들이 또 매수세로 전환이 됐다는 거, 그리고 그동안 조금 주춤했던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와졌었는데 어제 수급 금방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내부적인 수급이 부자다라는 걸 좀 절실히 느꼈던 하루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제 오전에 그 외국인들이 이제 소폭이지만 매도를 할 때는 증시가 약세를 보였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반도체 주식이 빠지면서, 아, 물론 저기 어저께 모건 스탠리 그 리포트 영향으로 2차전지 주식이 반등을 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애매하게 가다가 오후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증시가 돌아서게 되고 외국인들 순매수에 의해 가지고 증시는 플러스가 나기는 했지만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좀 많았다는 거, 그다음에 기관 투자가들의 매도세가 어떻게도 4천억 이상 나왔다는 거, 네. 이런 걸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외국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9월 달에도 역시 뭐 이달하고 이전하고 봤을 때 크게 달라질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날 이후에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큰 변동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실까요? 외국인들의 사실 1분기, 2분기까지만 해도 흐름이 나쁘지 않다가 좀 여름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 흐름이 강하게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부분을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완화돼야 될까요? 일단 경기에 대한 지금 우려가 어쨌든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나왔던 PC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던 그렇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여전히 시장이 지금 경기의 시선으로 보고 있는 거는 그 고용과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이제 경기 지표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뭐 ISM 비제조라든지, 그다음에 제조 쪽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 소비 지표 같은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여전히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경기 침체를 굉장히 심하게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아직 경기 침체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전히 네. 경계감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표를 통해서 지금 확인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주식을 좀 더 채울 생각을 가지고 나왔다가 오히려 지난주에 주식을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네. 바이오 같은 경우도 제가 바이오를 더 살려고 했다 오히려 바이오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사실 이렇게 시장이 아주 편안하게 보이질 않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조금 딜레마 아닌 딜레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 우려가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라고도 설명 주셨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사실 시장이 PC 확인 이후에 소비는 늘고 또 인플레도 잡히는 것 같고 하면서 오히려 골디락스에 대한 또 의견들도 증시에서 네네. 나오더라고요. 네. 너무 시계상조일까요? 골디락스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들 같은 경우는 좀 그 자동차 할인 판매라든지 네. 이런 좀 일회성 어떤 측면도 좀 있었고 네.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소비는 사실은 미국이 끊지를 못해요, 미국인들이. 그래서 소비 지표는 좀 후행적으로 빠진다고 봐야 되고 일단은 고용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일단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일단 4%를 넘어서 4.3을 찍은 상태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과연 지난번에 일회성 어떤 그 허리케인 영향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반영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요. 그다음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 참여 비중이 역대급이고 장기 투자보다는 좀 단기 투자 성향이 되게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미국이 좋아지는 그림이 보이고 있는 거는 외관상으로는 보이지만은 여전히 좀 미국도 이렇게 명확하게 방향을 지금 설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도 그렇다고 골디락스도 명확하게 우리가 이렇다 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 근거가 좀 부족하다 말씀을 주셨고 그런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에서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2차 전지도 위주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덕분에 에코프로비엠이 다시 한번 코스닥 시총 1위 탈환에 성공을 하면서 2차 전지주 위주로 좀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아니면 반도체가 부진한 가운데 이런 현상이 조금은 더 장기화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저께 일단 급등 나오기 전에 네. 2차전지를 가만히 놓고 보시면 그 셀업체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2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하반기는 실적보다는 내러티브에 의해 가지고 장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2차전지는 네. 그 말씀을 드렸었던 게 당장에는 숫자에는 안 잡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동안 좀 그 북미만 바라보고 북미 시장에서만
어떻게 회복이 돼가지고 성장이 되길 바랬었다 그러면 네. 그동안에 이제 우리한테 기대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나타났던 게 LG엔솔이 르노로부터 5조 원어치 LFP 배터리 수주한 거, LFP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을 담갔다는 거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ESS 쪽으로 해서 확장이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동안 약간 등한시 내지는 못하다가 그 부분을 갖다가 LG엔솔하고 SDI가 수주를 하면서 아 당장에는 숫자에 안 잡히지만 적어도 내년 후반부터는 뭐 의미 있는 뭔가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유럽의 그 배터리 회사 그 노스볼트가 수위를 못 잡아가지고 그게 삼성 SDI로 넘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우리나라 회사들이 당장에는 지금 이익하고는 연관이 없지만은 나중에 봤을 때 좀 시장만 좀 안정되면 좀 좋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내러티브가 사실 바닥에서 깔려 있었다가 네. 어제 이제 그 어저께 그 모건 스탠리 쪽에서 나왔던 그 2차 전지 관련된 리포트가 생각보다 세게 나왔어요. 세게 나왔다는 건 올해보다 내년 그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40%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탄소 배출과 관련돼서 배출 목표 자체를 네. 기존에 118에서 93g per kilogram 킬로미터 요렇게로 이제 바꿨다라는 건데, 네. 근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을 살짝 뒤집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내년에 그렇게 폭풍 성장할 시장이 왜 그럼 7월에 역성장을 했냐는 생각해봐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전기차 시장이 이제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 경기가 침체가 되면 안 되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프라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전기차 값하고 안정성 문제에 대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를 약간 좀 최근에 이제 그 정점을 준비하라 이런 리포트를 내면서 꺾었잖아요. 그 시황관을 네. 그러면서 이제 반대급부로 이쪽을 약간 부각시키면서 롱숏을 갖다 되감는 느낌도 조금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리포트가 신뢰도가 아주 높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바닥에서 돌아서고 있는 그림이다라는 느낌은 갖게 해준다. 목표 주가도 보면 LG에너지 솔루션 30만 원짜리에서 55만 원으로 올리고만 했는데 그렇다고 거기에 너무 우리가 과신해가지고 또 접근하기에는 지금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조금 확인할 구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내러티브에서 바닥은 좀 잡은 것 같고 네. 여기서 반등을 주는 구간인데 제가 제일 처음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바닥 대비 30% 정도 오를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주도주가 LG엔솔이란 말이에요. 얘는 어저께 33%까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주식들이 이제 고개를 들었잖아요.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주도주는 조금 더 오를 여력이 있다고 보고 그 외 주식들이 조금 더 올라오게 되면은 그 시점에서는 비중에 대한 부분은 좀 조절할 필요도 있고 아니면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새로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굳이 올라가는 걸 쫓아서 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내러티브 면에서는 2차 전지 이제 바닥을 돌아서는 걸 수도 있다. 다만 저점 대비해서 30% 정도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비중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님 오실 때마다 저희가 늘 제약바이오 관련 이슈들도 꼭 짚고 넘어가는데 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서 다음 유한양행은 누군데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ABL바이오 쪽에서 일단 개발 중단 좀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까지 분위기 되게 좋았는데 이대로 참 끼었는 걸까요? 아니요. 이게 저기 시장에서 오해하고 있는 게 네. ABL바이오 그 ABL501을 갖다 이제 추가 개발을 안 하겠다. 임상을 네. 중단하겠다고 한 게 임상 실패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연간 사실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다른 일반 바이오텍보다는 네. 두 배, 세 배 이상이 들어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다 끌고 가면서 우리가 다 이거를 파이프라인을 개발해서 크게 가져가겠다는 하는 것보다는 이런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높아진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그걸 좀 압축해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ABL바이오 임상과 관련돼가지고 노이즈가 발생된 거는 임상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거는 그날 사실은 임상 관련된 것은 장 끝나고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장 전에 그 기사가 한번 크게 뭐 4천억 조달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있었고 또 리포트가 나와서 가지고 주가가 좀 갭상승한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하면서 주가가 거래량이 크게 터지면서 고공에서 밀렸잖아요. 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증시가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도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바이오 섹터를 가만히 놓고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다. 올 하반기도 봐야 되고 내년에도 봐야 되지만은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사람들이 포모 현상 비슷하게 해서 과열된 모습을 보이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유한양행이 1970만 주 거래되는 건 처음 봤다. 그리고 그걸 가만히 놓고 보면 주가가 20% 이상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더 세게 달라붙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좀 숨 고르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이거는 이것 때문에 찬물이 아니라 네. 실제로 봤을 때는 과열 현상에 대해서 좀 조정을 받는 내지는 이게 주가의 조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기간 조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크게 안 밀리더라도 좀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2의 유한양행을 지금 논하기 전에 네. 저는 이제 계속 유한양행 그림을 계속 보고 있는데 유한양행이 생각보다 되게 강해요. 그 얘기는 외국인들이 지금 샀던 것들도 추가로 팔질 않고 있고 네. 그럼 어쩌면은 이건 어쩌면입니다. 저도 유한양행 비중 줄였는데 어쩌면은 유한양행이 차기 주도주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야 됩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2의 뭐를 찾아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네. 좋아지는 회사들에 대한 목록을 좀 리스트업을 해놓으시고 거기서 거래가 조금 살아나고 있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떤 이슈를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회사의 현금이 최소한 3년 정도는 견딜 수 있을 만큼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 조정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또는 기간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그 시점에서 바이오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선택과 집중 기로에 놓인 ABL 바이오 그리고 제2의 유한양행을 찾기 전에 아직도 유한양행이 가져가는 스포트라이트 더 강할 수 있다도 함께 짚어주셨는데 일단 제약바이오 고점에 대한 과열 논란이 있고 또 2차 전지는 앞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바닥 대비해서 이미 20%에서 30% 오른 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의 차기 주도주 자리는 누가 가져갈지도 궁금한데요. 주도주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신 못하겠고 그중에 저는 제약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가 글로벌 원전이라고 했었잖아요.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네. 그 글로벌화되는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의 원년이기 때문에 바이오는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을 놓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은 뭐 2차 전지, 반도체,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요 정도가 일단은 메인 섹터일 것 같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실적이 어떤 식으로 돌아설 수 있는지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리포트나 이런 걸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의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도주까지는 아직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 솔직히 갖고 있고요. LG 이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되려고 하면은 저는 좀 몇 가지 요건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요건이 맞춰지기는 시점은 빨라야 올해 말 내년 돼야지 그 요건이 맞춰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섹터 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굳이 주도주를 따지라고 그러면은 저는 제약바이오 쪽일 것 같고 그 나머지 쪽은 여전히 순환매 양상으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주도주 자리로 올라가기는 조금 더 조건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2차 전지가 주도주를 다시금 탈환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제약바이오주가 조금 더 강할 수 있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의견 함께 남겨주셨고 또 어제 시장 안에서 긍정적으로 움직였던 섹터들의 공통점을 놓고 보면은 8월 수출에 대한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움직였던 쪽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잘 했더라고요. 지난 8월도 어떻게 네. 보셨나요? 수출 데이터는 굉장히 잘 나왔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괜찮았는데 네. 반도체 주가는 지금 최근에 보면 별로 이렇게 반응을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반도체 주가는 보통 9개월을 선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잘 나오는 것보다 앞으로 9개월 그 뒤에도 괜찮게 그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년 중반 이후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성장 잘하고 이익도 엄청나게 75%의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지만은 막상 성장률로 봤을 때는 200%대에서 100%대로 꺾였고 네. 그 다음에는 더 꺾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물려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은 여전히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고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결국은 엔비디아가 잘 팔고 못 팔고는 결국 전방에 있는 M7 회사들이 얼마만큼 사주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회사들이 실적이 만약에 생각처럼 경기 침체가 나온다든지 이랬을 때 이쪽에 대한 투자를 갖다 줄이거나 아니면 뒤로
이연을 시키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다가 블랙웰 출시 관련해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이런 그 특히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항상 문제가 됐었던 게 신제품 출시하는 거 일정이 좀 지연이 되거나 이러면서부터 여기가 먼저 삐걱거리는 느낌이 있는데 할 때가 고점일 때가 많았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 말씀이 반도체가 고점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 노이즈들 때문에 반도체 주가는 좀 뭐 어저께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그렇게 크게 네. 움직이지 못했었고 그렇죠. 화장품 주식이 좀 움직였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수출 데이터를 보니까 역대 최대 월간 수출액이더라고요. 네. 1억 불이 넘었는데 사실 잘 팔리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주춤했었던 게 4월 달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한 몇 달은 계속해서 슬로우하게 좀 빠졌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8월 20일까지는 별로 안 나가다 8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급증하면서 사상 최고의 월간 매출을 일으켰는데 네. 수출을 일으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저께 또 노무라 증권에서 그 리포트를 하나 냈었는데요. 그 실리콘2 관련해 가지고 7만 천 원짜리 리포트를 내면서 네. 여전히 우호적이다. 근데 지금 실리콘2가 주가가 지금 저거 한 지금 상승률로 보면 70% 이상 더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바닥은 확인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영훈 이사님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